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거나 졸음운전 위험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경기도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확대 건립을 추진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4년째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 주영백 씨. 지난 2019년 택시 쉼터가 문을 연 뒤로 택시 운행을 하는 날이면 매일 하루 한번 쉼터를 들러 2시간씩 규칙적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택시를 하다 보니까요, 늘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주 피곤하지도 않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누고. 장시간 운전을 하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피로를 해소하고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와 안마의자, 회의실, 그리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확대 건립을 추진합니다. 남양주와 용인, 파주 등 14개 시군에 쉼터 총 15곳을 확충한 데 더해 올해 8곳에 문을 열고 오는 2025년까지 19곳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일일 평균 10시간 40분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2025년까지 시군별 최소 한 개소 설치를 목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의정부와 성남을 비롯한 8개 시군에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총 8곳을 준공해 문을 열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